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욕실 생활의 슬기 삼촌입니다. 고객님 집에 변기를 달아드렸는데요. 앞에 변기가 더 커갖고 이제 자국이 남았어요. 자국 지우는 방법을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. 요거를 일단은 좀 부드러운 수세미 하고요. 그다음에 강한 수세미.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소비자분이 주셨는데 요거는 매직 블럭입니다. 칼. 네, 칼 필요하고요. 아무 걸레는 하나 있으면 됩니다. 대망의 구연산. 일단은 바가지에다가 구연산을 넣습니다. 미리 데워놓은 따뜻한 물, 뭐 정수기 물, 뭐 샤워기에서 온수 틀어갖고 해도 됩니다. 이렇게 저어서 구연산을 녹여줍니다. 그리고 참고로 구연산으로 할 때는 빨리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. 우리가 이제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제일 먼저 때밀기 전에 뭐 합니까? 따뜻한 물에 이제 몸을 불러야 되겠죠, 그죠? 이쪽에 지금 흰색 짜증난 부분. 네,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서 불림 작업. 부드러운 손으로 이렇게. 그리고 짜니까 뭐. 따뜻한 물 들어가서 이제 때를 밀기 시작하면 이제 뭐라 합니까? 이제 우리 보면은 때 많이 나오는 부분 아시죠? 뭐. 목이라든지 팔꿈치라든지 다리 뒤에라든지 심각한 부분을 칼로 긁어냅니다. 좀 강력한 수세미로 길게 담궈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부드러운 요거는 뭐 굳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매직블럭 같은 걸로 한번 닦아주시면 더 좋습니다. 시커멓게 묻어 나오죠. 자, 이렇게 되면 작업은 완료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물로 으쌰 이렇게 구연산을 안 하고 그냥 꽉꽉 문질기만 하면은 나중에 다시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요. 올라오더라도 이제 구연산으로 만약에 했을 경우 한 번으로 안 됐으면 두 번으로, 두 번 안 됐으면 세 번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훨씬 구연산을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깨끗해진다는 거. 참고로 요거는 무광 타일에만 구연산을 쓰셔야 됩니다. 유광 타일에 구연산을 쓰시면 광이 죽어버려요. 이렇게 구연산으로 한번 청소 한번 해보시고 슬기로운 욕실 생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안녕.